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한 가지 컨텐츠를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 3D 운전교실은 저희 장례 기능 시험하고 도로주행 시험, 이렇게 실제로 운전면허 시험을 연습하시는데 필요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실기 부분뿐만 아니라 필기 쪽도 많이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가끔씩 운전면허 필기 시험 문제를 하나씩 제가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문제를 한번 내보겠는데요. 맞추실 수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나라 운전면허 필기 시험 중에 한 문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안전 표지판 혹시 길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안전 표지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지 이게 바로 운전면허 시험 보실 때 필기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표시일까요? 얼핏 봐서는 차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데요. 차에서 막 불이 나고 있는데, 혹시 부스터를 쓰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아, 막 부스터 사용 금지 뭐 이런 표지판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 이 표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 문제는 실제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 필기 시험 중에 한 문제입니다. 요게 한 문제에 2점짜리 문제인데요. 요 안전 표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1, 2, 3, 4번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요. 자, 까치가 막 우네요. 자, 1번. 이 표지는 위험물을 실은 차량의 통행 금지 표시이다. 아, 위험물을 실은 차량은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표지라는 거고요. 2번. 전방에 차량 화재로 인해서 교통 통제 중이다. 아, 길 앞쪽에 차가 불이 나가지고 지금 못 가게 막고 있다는 뜻이라는데요. 3번. 차량 화재가 빈발한 곳이다. 아, 이 길은 차가 불이 많이 나는 길이라고 알려주는 표시라고 그럽니다. 4번. 산불 발생 지역으로 차량 통제를 금지. 이 길은 산불이 지금 나고 있으니까는 차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표시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는데,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과연 정답은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시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짜잔! 정답은 1번입니다. 위험물을 실은 차량은 통행 금지하라는 건데요. 위험물을 차에다 싣고 가는 차량은 이쪽 길에 오지 말아야 된다는, 오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차량이 위험물을 실은 차량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위험물을 싣고 가는 차량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은 안전거리 유지하라고 돼 있고 맨 위에는 위험물이라고 크게 적혀 있는데요. 고압 가스라든지 무슨 화학 물질, 염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화학 폐기물, 이런 것들. 이참 위험한 건데요. 이런 차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난다면은 큰 폭발이 일어나서 큰 불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고요. 또이 위험물들이 막 독극물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옆에 강 같은 데 흘러 들어가면은 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차들이 못 가도록 아까 보셨던 그 표시를 해놓고 이런 차들이 못 가도록 딱그 안내를 해놓는 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요 차, 요런 차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뒤에 뭐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차량들, 독극물, 화학물질, 고압가스, 뭐 이런 걸 싣고 다니는 차량들을 위험물 적재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안내 표지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이거는 부스터 사용 금지 표지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스터 사용 금지 표지판이 아니고요. 차가 불이 났다는 표시도 아니고 바로 위험한 물질을 싣고 가는 차는 이 길로 갈수 없다는 표지입니다. 아,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를 배웠는데요. 운전에 대해서 차를 운전하는 거를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도로에서 사용되는 표지판도 어떤 표지판인지 아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알려드렸고요. 앞으로 가끔씩 이렇게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간단히 알려드리는 영상들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배우니까는 또 이제 뭔가 배운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를 낼지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운전교실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